긴급입니다. 도착하셔서 끊겠습니다. 네. 영상 끝난 거 안 아쉬우시죠? 네. 1분이라도 빨리 만나시는 게 좋으시죠? 네, 50주년을 맞은 영원한 우리의 가왕, 또 시대를 관통하고 세대를 통합한 음악인 가수 조용필의 위대한 50년 역사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벌써부터 감격스러우시죠? 네, 저는 벌써 콘서트가 시작된 줄 알았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반세기를 축하하는 조용필 50주년 팬클럽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오늘 함께하게 된 아나운서 김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에게도 오늘이 가문의 영광입니다. 네, 오늘 전국 각지에서 다 모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고 싶은데도 많은 분들 못 오셨어요. 오늘 오신 분들만큼이라도 그분들의 그 마음까지 모아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터널리 미지의 세계 위대한 탄생 이렇게 세계 팬클럽의 연합 행사인 만큼 정말 역사적인 현장이 오늘 이곳에서 펼쳐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여러분과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 같이 크게 불러주세요. 오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사랑해요, 축하해요, 응원해요 라고 저희가 피켓을 먼저 준비해서 맞이를 했습니다. 자, 475석 1분 만에 매진이 됐다고 하죠. 팬들의 사랑이 정말 대단하고요. 아, 네네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뭐 돌맞겠어요. 자, 이렇게 팬들을 위해서 오늘 찾아주셨습니다. 먼저 오빠 목소리 인사만 듣겠습니다. 네, 조금 진정을 하셔야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으세요. 세월이 참 빠르죠? 저도 잘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50년이라는 게 남의 얘기 같은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막상 이렇게 되니까 글쎄요. 또 뭐 감격스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그동안 해왔나. 네, 그것은 분명 아마도 여러분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 예, 만나 뵙게 됐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 전생의 나라를 한두 번도 아니고 네, 한 네다섯 번은 구하신 분들만 여기 오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빠 자리에 앉으시라고 하고요.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입장하실 때 질문지 작성해서 넣으셨죠? 네. 자, 질문지를 오늘 뽑을 거예요. 그래서 당첨되신 분께는 답변도 드리고 그리고 친필 사인 선물도 드릴 거고요. 네. 허락하신다면 함께 사진 촬영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지, 네, 질문지 위쪽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질문지가 아마 400개가 넘는 질문지가 여기 지금 들어있는 거고요. 네. 자. 알아요. 야, 뭐 하나 잘못했다가 진짜 맞겠어요. 자, 질문지 5개를 뽑을 건데요. 이상한 질문 적으신 분은 뭐 복근 공개 이런 거 보시고 거부하실 수도 있으세요. 참고하시고. 자, 우리 오빠에게 첫 번째 만나실 분을 네,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있어서 글쎄요, 이걸 어떻게 뽑아야 될지. 편하게 뽑아주세요. 편하게. 만약에 여기 넣었던 당사자가 안 되면 미워! 뭐 이렇게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데 그냥 안 보고 할게요. 안 보고. 근데 맨 위에 있는 메모는 좀 손해일 것 같아요. 자, 기대하시면서 먼저 한번 보시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내년에도 공연할 건가요? 라고 했는데. 네, 53번의 김경림씨.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네네. 네. 네. 앞으로 대기하고 계세요. 올해는 우선, 지금 전반기 야외 투어,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또 있습니다. 후반에도 있고, 근데 사실 매년 한다는 것이 그 저도 좀 그래요. 한 2년에 한 번 하면 좋긴 한데 지금 저도 시간이 없어요. 네. 나이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근데 뭐 비슷한 나이면 괜찮은데 제가 훨씬 위라서. 오빠 젊으세요. 젊으세요. 그래서 20대 같으세요. 나중에 봐. 그래서 물론 매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또 일들이 있고 아마 후반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또 많이 기다리시면 네, 분명히 또 좋은 만남으로 내년에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림 씨, 네, 무대로 올라와 주세요. 네, 함께 악수도 한번 하시고요. 사진도, 네, 사진도 촬영하시고. 네, 그리고 친필 사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야, 친필 사인에 악수에 사진에 이분은 전 세계 나라를 10번 구하신 분. 죄송합니다. 조심해요. 한번 알아주세요. 저게 처음 개명한 이름이에요. 그러면 김경림 씨로 개명하셨는데 이전의 이름은 뭐셨어요? 김복자 뭐 이런. 네, 친필 사인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확실히 개명을 하셔서 이분은 네, 운명이 바뀌셨나 봐요. 야, 오늘 개명하실 분들 많으시겠다. 장명소 찾아가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행운의 주인공은 우리 팬클럽 김경림 씨께서 한 달 전에 개명한 김경림께서 행운을 받아가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합니다. 정말 좋으시겠어요. 자, 바로 이어서 또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바로 이어서 질문지 뽑겠습니다.
봤는데 칠순잔치는 꼭 감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근데 칠순 안 한대요. 네. 네. 하세요. 그래서 여기 성함이 없네요. 네, 중요한 거는 이 질문 쓰신 분이 저예요. 나오세요. 네. 진짜? 와, 뭐 거짓말 하시는 분 없네요. 어, 네. 이분이 아니다 나다 하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 없는 걸로 봐서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네 친필 사인 네 부탁드리고요. 자, 올라오신 김에 우리 오빠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이크 잠깐 빌려드릴게요. 사인하실 동안. 이제 오빠 칠순잔치 지순이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칠순잔치는 원래 형제 자매들끼리도 해줄 수 있다더라고요. 오빠들은 저희가 이제 동생들이고 형님이고 아우들이니까 저희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잔치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공연하면 되겠네요. 네. 축하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마음을 또 가지시니까 당첨되는 행운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남자도 뽑아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세 번째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섞어드릴게요. 남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뒤집었어요? 네. 자, 열심히 흔들었습니다. 예? 아, 요게 질문이네요. 네. 일단 나오라고 할까요? 네. 네. 300! 60! 2번 전현숙 씨 앞으로 나오세요. 네. 이 앞에 계셨네요. 근데 질문이 없어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아니고 2층에 계시는구나. 362번. 네, 지금 내려오고 계세요. 내려오고 계세요. 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뛰어나오고 계십니다. 보이셨어요? 올라오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올라오면은 우리 오빠가 바로 해주실 거예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바로 받으세요. 올라오셔서. 네, 우리 전현숙님의 질문은 저 좀 안아주세요 였어요. 좋으세요? 답변 받으셨죠? 네. 사인도 얼른 받으세요. 사인도. 네, 전현숙. 전현숙님, 365. 어디에서 오셨어요? 네. 광주에서 멀리서 오셨네요. 나 오늘 처음에 너무 떨려요. 자, 우리. 광주 사투리로 지금 기분 어떠세요? 겁나 좋아요. 미치겠어. 진짜 겁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친필 사인 축하드려요. 자, 그리고 기념사진도 내 친구분들 기념사진 촬영해주세요. 네. 네, 사진 찍어주세요. 네. 저쪽에서? 축하드립니다. 야, 조금 오래 앉고 있다고 앞에서 난리가 나셨네. 천천히 하죠. 네네. 네? 안 들려요.
엄마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네. 이쪽도 한번 와달라고 해요. 이쪽도. 2층에도 손 한번 흔들어 달래요.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꾸 밑에만 쳐다 여기 위에를 자꾸 이점. 의자를 이렇게 좀 쓰러뜨려 놓을까? 그럼 잘 보일 텐데. 아무튼. 오늘 팬클럽 오늘 다 모여서 저도 기분 좋고 무엇보다도 올해 또 주 경기장 또 오래간만에 하기 때문에 저희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뭐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올해 9월달쯤 할까 했어요. 사실은 이제 주위에서 왜냐하면 이제 앨범도 계속 자꾸 중단이 되고 앨범만 만드는 게 옛날처럼 이렇게 뭐 후딱후딱 이렇게 만드는 게 안 되더라고요. 요즘은 또 전에 또 앨범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더 좋아야지 하는데 또 그게 또 안 되니까 또 저 자신도 답답한 마음이 또 많이 있고 그래서 계속 준비는 합니다만 그게 또 그렇게 진행이 그렇게 좀 잘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9월 달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5월은 해야 된다 그래서 주경기장도 9월에는 안 된대요 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5월달은 이제 깊이 하던 모든 작업들을 중단하고 이제 지금 콘서트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여기 그 영상을 보니까 정말 쑥스럽기도 하고 정말 저렇게 했나? 나는 나 자신을 보면 왜 이렇게 막 오글스럽지? 근데 여러분들은 좋다고 고함을 지르니까 아 또 그게 또 고마운 거예요. 나 자신은 아빠 미치겠어 안 보고 싶어. 제가 사실 그 롤링스톤스나 비틀즈나 뭐 이런 외국의 아주 유명 아티스트들 아주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하던 아티스트들 이렇게 보고 참 부러웠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대상이 이 지구잖아. 네. 전 세계가 대상이라서 저는 이제 조그만 한국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어떤 음악 역사도 그렇게 길질 않고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뭐 영상들을 콘서트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 아직도 뭐 그렇게 잘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그 몸이 좀 약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근데 이번에도 공연을 뭐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사실 뭐 옛날만은 못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안 되더라도 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항상 그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힘을 받는 거는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재하다는 걸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아유 그게 안 되잖아. 뽑자. 건재하신 거 맞아요. 여기 주먹 한 방에 지금 두 개가 한꺼번에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안 봤거든요. 아, 두 개가 한꺼번에 나왔어. 자, 둘 중에 누가 행운이 있을지 하나 뽑으세요. 하나는 넣겠습니다. 저걸 다음으로 하면 안 되나? 어? 똑같네요. 내년에도 이거... 공연해 주실 거죠? 아. 자, 질문은 같고 사람은 다른데 네. 어떻게 할까요? 대답해야죠. 네, 네. 대답도 하고 이분도 또 불러낼까요? 아니면 거부권 행사로 갈까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일단 뽑았는데 52번 김미경 씨. 어? 바로 앞에 계셨어요. 올라오세요. 난리 났어요. 울겠어요. 네, 축하합니다. 먼저 우리 오빠에게 사인 부탁드리고요. 어디서 오신 또 팬이세요? 원주요. 강원도에서 또 오신 우리 김미경 씨의 네, 오늘 팬분이 또 이렇게 당첨되셔 네 번째 주인공이 되셔서 친필 사인과 함께 또 이렇게 오빠랑 포옹도 하고 네, 사진도 또 촬영하시고 어젯밤에 무슨 꿈 꾸셨어요? 꿈 안 꿨어요. 잠 못 잤어요. 잠도 못 자고 오셨는데 이렇게 또 큰 선물을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네 번째까지 저희가 네, 행운을 드렸고 마지막 다섯 분만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자, 일단은 약속한 다섯 번째까지는 다시 뽑겠습니다. 2층이 안 걸려요, 이렇게. 남자도 안 걸려. 어디가 2층이냐? 네, 많이 섞어서 뽑으셨습니다. 야, 뽑히려고 막 꼬깃꼬깃꼬깃하게 넣으셨어. 아. 똑같네. 네, 또 똑같은 질문이네요. 이름이 오셨어요. 수산나? 네. 8번 대구에서 오신 수산. 제일 앞에. 제일 중앙에. 바로 올라갔어요. 자, 질문을 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답변 바로 해주시겠습니다. 아니, 다가가세요. 아이고, 우셔서 이거 어떡해. 이 기쁜 날 왜 우세요? 대구에서 오신 우리 수산나 씨도 제일 중앙에 바로 앞에 앉아 계시는 행운도 얻으셨는데 이렇게 또
행운 추천까지 되셔서 기쁘시겠어요. 빨리 이름 얘기하고 어떻게 사인해달라고 울지만 마시고, 네, 사인을 빨리 부탁하셔야죠. 아유, 정말 좋으시겠네. 바로 앞에서 이렇게 제일 가까이에서 보시고 또 이렇게 큰 행운까지 또 거머쥐고 가십니다. 대구에서 오신 또 우리 수산나 팬께서 다섯 번째 주인공이 되셔서 또 좋은 추억을 또 같이 만드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내려와 수산나. 바로 내려갑니다. 바로 앞이에요. 자, 우리 오빠가 약속한 분은 다섯 분이셨잖아요. 근데 질문이 똑같은 게 두 개가 나왔어요. 이럴 경우에는 좀 더 뽑아야 되겠죠? 궁금한 걸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자, 다시 또 한 번 더 뽑겠습니다. 네, 질문은 제가 읽어드릴까요? 자, 포항에서 오신 105번 미경 씨고요. 노래하시면서 수많은 고비들이 있었을 텐데 언제가 제일 힘드셨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부터 듣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언제 노래하시면서 가장 힘드셨어요? 늘 있습니다. 그날 컨디션이 또 달라요. 그리고 또 어떤 주기는 그 연습을 좀 안 해도 또 이렇게 잘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의학상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항상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유지를 하려면 노래를 할 수 있는 근육을 목서부터 몸 전체에 노래할 수 있는 그 근육 그 조건을 항상 유지를 하면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연습을 안 하면 이제 그 목이 아무래도 자꾸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 이렇게 들으면 이게 이제 어린 애인지 아니면 뭐 중년인지 노인인지 이렇게 알듯이 목소리는 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목소리가 많이 변했지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더 변하기 전에 하겠다고 나오셔야지. 네. 한 명만 더 해. 자, 포항에서 오신 105번 미경 씨. 네. 네. 친필 사인도 부탁하셔야죠. 네. 포항에서 오신 미경 씨고요. 한 명만 더 해 주세요. 한 명만 더 해 주세요. 여섯 번째까지 일단은 네, 우리 포항에 계신 미경 씨 팬에게 행운이 돌아갔어요. 네, 답변하신 것처럼 네, 오래오래 정말 목 관리 잘하셔서 저희가 오래오래 함께 노래 들을 수 있기를 바랄게요. 네, 사진 같이 오신 분들 촬영해 주시고요. 막 지금 이가가 막 달달달달달달 떨리고 있어. 손도 달달달달달달 떨리고 있어. 아우, 네. 이렇게 기쁘고 설레고 긴장하셨나봐. 축하드립니다. 자, 여섯 분까지 뽑았고요. 진짜 남자들이. 글쎄, 남자 한 번도 어떻게 하죠? 남자 나올 때까지 해주세요. 남자 나올 때까지 해주세요.
남자분들이 지금 대단히 지금 막 남자 안 뽑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번 기회를 드리면 좋을까요? 남자 중에서 가장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남자요? 오빠 어떻게 할까요? 아직까지 남자분들의 이 우리 남자 나올 때까지 한번 뽑아볼까요? 네. 근데 안 나올 것 같은데. 그쵸. 네, 90%가 여자분들이셔서 다시 뽑을까요, 그냥? 네. 상관없이. 네. 네? 한 번 더. 사인지가. 이건 안 되는데? 뭐. 사인지가 이제 딱 한 장 남아 있어요. 사인지가 한 장 남아 있어요. 괜찮아요. 네. 자, 사인지는 지금 한 장이 딱 남아 있고. 아니 근데 여기 이게 잘못된 거여서. 네. 이거 쓰면 안 될 거 같은데. 괜찮대요. 네. 자, 한 장 더. 네. 자, 이번 한 장에서는 불만 없기예요. 네. 여자여도 불만 없기. 네. 네. 가까이 계신 서울 사람이어도 불만 없기. 네. 마지막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다. 사인지도 딱 한 장 남아 있었어요. 뭐 그냥 예? 50년? 5학년이라니까. 자, 뭐 하여튼 여기 일단 뽑았으니까 별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네. 50주년 기념 뭐 이거 네. 행복하세요 뭐 이거. 그냥 네, 당첨되신 뽑았어요? 분 소명할까요? 이미 뽑았어요. 네, 여기 꿈의 알이랑 네. 신미 조금 있다가 네. 지금 이제 50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네. 아까 아니 잠깐만 한 사람만 한... 예 네 기다리세요. 50년 더 하라고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뭐 이제 뭐 거의 다 끝나갔으니까 뭐 질문 있으시면 뭐 별 없을 것 같아 다 얘기해 버렸어요. 네. 잠깐만요. 아 제주도요. 제주도는 그 아 그래요? 오빠 제주도에서 왔어요. 땡큐. 아 제주도를 가고 싶은데 그 저희 그 날짜에 제주시에서 그 행사가 몇 개월 동안 계속돼서 그날을 빼줄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결국 못 들어갑니다. 가고 싶어도 요 전반기 마지막 공연을 제주도서 하고 싶었었는데 근데 그 여기 제주도에 산대요 오빠. 네 제주도가 없어졌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주도 꼭 가고 싶었는데. 네? 없어요 지금. 예, 네. 모르겠어요. 또 물어봐야 돼요 또. 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하나만. 네. 자, 자. 자, 안 들리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예? 아, 2층. 아, 그렇지. 아, 질문 하나만 받을게요. 자, 2층에서 받을게요, 그러면. 아, 여기, 여기, 안비, 안비, 안비. 오케이. 잠깐. 자, 잠깐만요. 지금 질문 들을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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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저는, 사실, 그 본인 생각입니다, 사실. 제 본인, 아니, 아니요, 이제 그건 아니고, 자서전 얘기 많이 나와요. 뭐, 출판사에서 또는, 각 신문사에서 뭐, 자서전 이야기 또는 뭐, 시리즈로 좀 뭘 좀 내고 싶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래요. 그 제가 겸손이 아니고 제 자신을 이렇게 볼 때 그냥 노래 부른 것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예. 네. 근데 물론 음악하는 그 과정 이런 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다음에 시대 상황 또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뭐 상황과 그 뭐 어떤 저의 어떤 그 변화 이런 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자서전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미리 준비를 해서 그때 내야지 아직 뭐 하고 있는데 사실 뭐라 그러죠? 뭐 정치하는 분들은 그 나이 드시고 은퇴하시면 회고록 뭐 그렇게 하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저의 어떤 뭐 인생살이라든지 뭐 지나간 과정이라든지 이거 얘기하는 거는 제 마지막 끝날 때 이제 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다음 20집이요.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사실 그 한 앨범을 내면 또 히트가 되면 이제 그 다음 앨범이 막 스트레스 받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거를 해서 뭐 들려주면 오 이거 대박이야 뭐 이러면 보통이에요. 그 다음에 괜찮은데요? 그러면 별로야 이게.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우리. 괜찮아요, 오빠.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저도 쓰고 있고, 또 남의 곡도 받고, 또 이래서 지금 한 곡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20쯤은 나옵니다. 근데, 언제 나올지는 확정이 안 돼요. 왜냐면, 옛날 같으면 스피드 있게 뭐 그냥 쭉쭉쭉쭉 나가는데 그때는 다른 사람들 것도 받고 뭐 이리저리 받고 그냥 곡수 채워서 앨범 네 지금은 못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이제 19집보다도 이제 20집이라는 그 20이라는 그 숫자 때문에 전부 제가 마음에 들어야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못 내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악이라는 것도 또 그 어떤 성향으로 나올 것이냐. 근데 저는 계속 요즘 음악들 계속 듣고 이제 이러니까 자꾸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은. 근데 이거 소리는 또 안 되고 또 내 나이도 있고 나하고 어울려야 되잖아요. 곡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옷 입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심한 거는 좋아하지만 그냥 좋아하는 걸로 끝나자. 또 어떤 곡은 이건 나한테 잘하면 가사만 잘 붙으면 뭐 맞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 아직 복잡합니다, 사실은. 예. 네. 그래서
제가 쓰는 곡은 조금 그 말하자면 가요식 그래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의 어떤 한국적인 그런 걸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뭐 거의 돼가는 것도 있고 뭐 그래요. 그 나머지는 뭐 며칠 전에 그 신문에 뭐 EDM이 나온다 뭐 시도하면 좋죠. 뭐, 네. 그래서 그것도 시도해보고 뭐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는 이제 왔다 갔다 막 방황합니다 사실. 언제 나오리라는 뭐 확정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뭐 된 것 같고. 고향 화성에서도 지금 공연 좀 해주세요. 네? 고향 화성에서도 공연 좀 해주세요. 계획이 있습니다. 부산은 뭐 공연할 때 가잖아요. 거기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예, 네, 늘. 근데 부산은 뭐 겨울에 잡혀 있는데 야외 공연이 옛날 이제 해운대에서 제가 한번 했었죠. 그리고 나서 야외 공연이 그 다른 데가 그렇게 없더라고요. 자 이러다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뭐 밤을 세워야 될 정도로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지금 시간 굉장히 다음 시간 네 바쁘신 가운데 지금 질문을 많이 받고 있고 일단은 아까 당첨되신 분 빨리 올라오세요. 네 당첨되셨는데 네 올라오시고 네. 신경 씨 네네네네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아 그 얘기하느라 깜빡했어. 내가 이렇다니까. 자 우선 마지막 사인부터 해드릴게요. 네 사인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신미영님 아까부터 나오셔서 혹시나 잊을까봐 저한테 계속 사인 보내고 있었어요. 나 기다리고 있다고. 신미경 아 네네 신 아 그러네요. 아유 저도 노안이 오기 시작. 신미경님 네네. 자 우리 마지막 신미경. 팬분께 또 행운의 친필 사인 네 예쁘게 적어주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네네 남편분하고 같이 오셔서 남편분까지는 허락하겠습니다. 네 같이 두 부부와 함께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걸로 네네 아 친구분 오셨으면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사인.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아쉬움 없을 때까지 하려고 하면 정말 밤새워야 되니까 우리 여기서 네, 이제 대화의 시간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소통하고 또 진솔하게 팬들과 함께 해준 우리 오빠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서 또 많은 얘기 재밌게 했고 오늘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이 작은 이벤트가 또 준비가 돼 있거든요. 같이 한번 봐주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팬들이 바라는 소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소원 두 가지인지 준비되셨죠? 자, 첫 번째 소원을 공개하겠습니다. 8초 주세요. 자, 첫 번째 소원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빠, 오빠 방송에서 보고 싶어요. 자, 크게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방송에서 보고 싶어요. 자, 소원이니까 짧게 한번 답변 들어볼까요? 네. 보게 될 거예요, 아마. 들으셨죠? 보게 될 거예요 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소원은 접어주세요. 접어서 다시 올려주세요. 자, 소원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희가 해서 한 가지는 방송에서 보고 싶어요. 방금 답변 주셨어요. 보게 되실 거라고 하셨으니까 기다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원 준비되셨나요? 자, 두 번째 소원 펼쳐주세요. 자, 두 번째 소원이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오빠 건강하세요. 자, 건강하세요 한번 외치겠습니다. 오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원 접어주세요.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질문지 추첨되신 이제 여섯 일곱 분은 같이 이렇게 오빠하고 사진을 찍으셨지만 못 찍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단체 인증샷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팬클럽 행사하면 다 이렇게 촬영하시더라고요. 그죠? 여러분이 배경이에요. 여러분이 배경이 되시는 거예요. 자, 테이블 잠깐 빼고요. 자, 우리 오빠께서 등을 보여주시면 되세요. 등을 보여주시면. 요렇게 하면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팬분들이 다 나오시는 거거든요. 자, 인증샷을 함께 남기겠습니다. 피켓 들어주세요, 피켓. 여러분 피켓 드세요. 피켓, 피켓, 피켓. 드세요, 피켓. 자, 피켓 들어주시고 환하게 웃어주시고. 자, 인증샷이 남겨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선물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물만 받아가시면 되세요. 자, 마지막 선물 전달 시간이 있고요. 우리 팬클럽 대표분께서 준비하셨죠? 네, 갖고 올라와 주세요. 갖고 올라와 주세요. 우리 오빠한테 준비한 선물.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팬분들이 함께 만든 선물이라고 합니다. 네, 바로 지문트리라는 선물인데요. 우리 팬들이 평생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지문으로 이렇게 나무를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평생 조용필 오빠만 사랑하겠다고 지문으로 서약하셨기 때문에 네, 평생 이 서약을 지켜주셔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 공지해 드릴게요. 우리만 이렇게 선물 드린 게 아니고요. 오늘 이 특별한 날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오빠께서도 선물을 준비해 오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준비한 선물을 저희에게 네, 하나씩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보내드려야 돼요. 자,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아쉬움 남지 않도록 제가 보내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개인적인 부탁인데요. 그렇지. 이 현장에서 정말 기도하는 야 이거를 현장에서 한번 보고 싶어요. 기도하는
조용필 연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필!